안녕하십니까. 군산동 Q&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. 고등학교에서 이제 아들이 충남고 졸업했는데요. 충남고도 학부모님들이 시험 감독을 합니다. 그래서 학교 교실이 이렇게 있으면 앞에 선생님 계시고 여기 전체 있고 제일 뒤에 학부모가 또 앉아서 아니면 서서 감독을 합니다. 그래서 학부모 오십니다. 그런데 학부모가 안 오더라도 가면서 제가 8번 중간기반, 중간기반 이렇게 4번씩, 12번을 봤네요. 거의 4번 해서 12번을 봤을 때 컨닝하는 애 한 명도 못 찾았습니다. 충남고라 그럴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내신이 어마어마한 부담을 줍니다. 그렇기 때문에 컨닝을 하게 되면 소문이 날 수밖에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컨닝을 하면 걸려요. 애들한테. 선생님한테 안 걸려도. 그럼 내신 때문에라도 신고가 당해요. 그래서 무서워서라도 못해요. 그래서 내신이 정말 철저해진 이후에 컨닝이란 건 쉽지 않아요. 그러면 내신이 치열하지 않은 학교는 그냥 뭐 컨닝하고 쓰기도 하고 서로 쓰기도 하고 할 수도 있겠죠. 근데 이게 그러니까 학교마다 굉장히 다릅니다. 자, 그래서 컨닝 방지를 위해서 띄엄띄엄 줍니다. 이렇게 띄엄띄엄 책상도 띄워놓고 또 학생이 화장실을 가면 학부모가 따라가요. 화장실 앞에까지. 그래서 학생이 움직이는 걸 따라서 움직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컨닝 자체는 고등학교에서는 정상적인 인문계 고등학교 아니면 정상적인 학교라면 지금 내신이 심해진 상황에서는 불가능하고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. 심지어는 책상이 이렇게 있으면 그 위에 뭔가 써 있으면 다 지우게 하거든요. 책상 검사까지 다 합니다. 책상 검사 클리어하게 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큰 텔레비전 교실에 있죠. 이게 안 비치게 반사가 안 되게 종이까지 다 붙입니다. 그러니까 정말로 컨닝은 발생하지 않을 만큼 옛날에 내신 상관없을 때의 낭만일 뿐이지 지금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. 둔산동 동아쌤입니다.